해서 별이잖아요. 별처럼 생겼는데 순식간에 1초 만에 입체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한눈 팔면 안 돼요. 1초 만에 변신시킬게요. 해서 입체로 딱 접은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별같이 생겼잖아요. 한눈 팔면 안 돼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변해요. 짠! 입체. 입체 사각형. 안녕하세요. 방구 이모예요. 오늘은 신기한 거 접어볼게요. 우선 이거는 만들다 아직 말았어요. 하트. 하트 매직 서클을 만들려고 접다 만 거예요. 이거를 다 접으면 이렇게 되는데 돌려서 하트가 나오고 또 돌리고 매직 서클 볼이 되고 하트가 되고 짠! 하트 매직 서클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책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같이 만들어 봐요. 우선 이렇게 네모를 두 번 접어주세요. 펴서 돌려서 다른 쪽도 또 네모 접기. 펴서 이제 이쪽으로 네모를 두 번 접었으면 돌려가지고 원래 선 있던 그대로 또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펴서 또 반대쪽으로도 또 한 번 접힌 선 그대로 네모를 두 번 접어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끝을 접을 건데 여기 끝을 여기 직선에 내려와 있는 접힌 선이랑 일치를 시키고 여기를 뾰족하게 접어주세요. 여기에 직선이랑 내려오는 선이랑 똑같이 일치를 시켰어요. 접는데 여기 접혀있는 대각선의 선 여기까지만 접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이 선이랑 일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접은 여기 선까지 접은 이 부분이랑 일치를 시켜서 여기 뾰족한 부분을 또 뾰족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를 일치를 시키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접혀 있어요 원래. 그다음에 펴주세요. 펴면은 이쪽에 이렇게 삼각형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돌려서 삼각형이 위로 가게 하고 이렇게 낮춘 상태에서 또 한번 똑같이 할 거예요. 여기 뾰족한 부분은 접을 건데 여기 뾰족한 부분을 세로로 내려오는 선에 일치를 시키고 밑에 부분을 뾰족하게. 근데 여기 접혀 있는 선까지만 접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뾰족하게 접고 위에는 일자로 여기 일자로 내려온 선이랑 일치가 되게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접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뾰족한 거를 위로 가져오면서 이쪽에다가 일치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가져와서
여기는 원래 접혀 있었고, 펴주세요. 펴면 여기도 삼각형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돌려서 삼각형이 양옆에 이렇게 딱 두고, 이쪽 뾰족한 부분을 또 접을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여기 일치시킬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는 이 대각선이랑 일치를 시키면서 뾰족하게, 그렇지만 여기 접혀있는 선까지 여기까지만 접고, 뾰족한 부분은 일로 가져오면서 여기랑 일치를 시켜서 또 조금 전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펴보세요. 펴면은 이쪽에 또 삼각형이 생겼죠? 그럼 양옆에 삼각형, 밑에도 삼각형. 그럼 여기가 없으니까 또 할게요. 이렇게 딱 놔두고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이 있는데 이쪽 밑에 쪽에 또 여기 모서리 부분을 맞추면서 여기 대각선에다가 일치를 시켜주면 돼요. 끝부분은 뾰족하게 하고 여기 대각선에 일치시키고 여기 접혀있는 여기 딱 이 선까지만 딱 접고,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끝에 맞춰주면서 여기 대각선에 다음에 피면 뒤집어 볼게요. 잘 보면 표창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개의 날개가 달린 별 모양 비슷하게 표창처럼 이렇게 보이고, 가운데 X표가 있잖아요. X표. 근데 X표 말고 이 날개 부분을 이어서 사각형으로 네모나게 만들 거예요. 네모나게 접는 선을 넣어줄 거예요. 그럼 우선 이렇게 하고 여기가 네모가 될 거고, 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한번 대충 틀을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또 네모로 네모 선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네모 선을 두 개 넣었어. 이제 이쪽에다가 또 이렇게 틀을 대충 이렇게 잡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여기에 선을 하나, 접는 선을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 이렇게 표창 같은 모양이 있으면 이쪽에 또 이렇게 대충 틀을 한번 만들어주고, 여기에 접힌 선을 살짝 접어줘서 딱 보면 별 모양의 표창 같은 모양의 가운데 X표가 있고, 이렇게 네모로 내가 접어준 거예요. 이렇게 네모를 접었으면 한번 네모에 맞춰서 네모 모양으로 잘 접어진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네모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봐 주세요. 네모 뒤에 돌리면 이렇게 모아졌어요. 짠. 모양을 가다듬고, 이게 이렇게 네모네모로 했는데 안 맞춰지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다 이 상태에서 모으고 싶은데 안 모아졌으면 여기를 하나 눌러서, 여기를 눌러요. 하나 이렇게 넣고 이쪽도 누르면서 모아주는 거예요. 짠. 그러면 자, 이렇게 벌려놓고 친구들한테 보여주세요. 1초 만에 모양을 바꿔볼게요.
짠. 여기 모서리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잡았잖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면 움직여요. 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여기 네모가 이렇게 우선 이쪽도 이렇게 접힌 선대로 이렇게 접힌 선을 만들어주세요. 십자가. 십자에 접힌 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으로도 바뀌고 이 모양의 입체로도 바뀌고 열어서 이 모양으로도 바뀌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 1초 만에 입체로 변신하는 신기한 종이접기. 여기까지. 안녕.